리준의 디디. 안녕하세요, 리준입니다. 여러분은 토이스토리 장난감 중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? 저는 이 포테이토 헤드를 가장 좋아합니다. 그래서 감자, 아니 3D펜을 이용해 포테이토 헤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포테이토 헤드는 외부 충격을 받으면 온몸에 부품이 빠져버리는 재밌는 설정이 있는데 저는 이 자석을 이용해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석 이거 생각보다 엄청 비싸서 이번엔 기필코 성공해야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언제쯤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요? 의문만 남은 채 일단 면을 다듬어 줍니다. 주요 위치에 구멍을 뚫어 자석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보이지 않게 살짝 매립해줍니다. 자, 이제 노가다 뛰러 가볼까요? 생각보다 껍질이 잘 벗겨지네요. 장난은 이쯤하고 고구마를 다듬어줍니다. 살짝 현자 타임이 올 뻔했지만 잘 참았습니다. 사포질하다 배고파서 고구마 하나 캐왔습니다. 미비된 부위는 인두교로 살살 달래주면 됩니다. 랩을 씌우고 이제 파츠들을 만들어줄 겁니다. 각각 파츠들에도 자석을 하나하나 심어줍니다. 이쯤부터 후회했습니다. 모양이 단순해서 금방 만들 줄 알았는데 파츠가 많아서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.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로또 번호 외웠다가 1등 당첨돼서 시청자도 남을 텐데.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해보는 리준혜입니다. 또 이렇게 다듬어주는 작업도 해야 돼서 파츠가 많으면 진짜 손이 많이 갑니다. 신발도 야무지게 만들어줍니다. 그래도 생각보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이제 모자만 만들면 끝입니다. 인두기로 먼저 다듬고 사포질까지 해주었습니다. 채색하는 게 저는 제일 재밌습니다. 이제 붙여볼까요? 토이스토리 포테이토 헤드 이제 완성입니다. 이렇게 보니 조금 귀여워 보이네요. 이제 가지고 놀아볼까요?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 붙여봅니다. 자석이 안 통하면 어쩌나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잘 붙네요. 자석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혼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.